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아크를 스타트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표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이번 영상이 끝나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왼쪽부터 보시면 스크래치 스타트와 리프트 아크,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스타트는 주로 태그 용접이라고 하는 GTAW 용접에서 사용되는 아크 스타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핫스타트는 SMAW 용접봉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크래치 스타트 방법은 주로 SMAW 잠금봉에 아크를 스타트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티그 용접 시 텅스텐 전극봉으로도 할 수 있는 고전적인 아크 스타트 방법입니다.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는 방법처럼 텅스텐 전극봉을 모재에 긁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텅스텐 전극봉이 용접 금속에 침투돼서 용접결함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용접기에서나 볼 수 있는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프트 아크입니다. 텅스텐 전극봉을 모재에 살며시 접촉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떼면 용접기에서 텅스텐 전극봉과 모재가 분리된 것을 감지하고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스크래치 스타트보다 텅스텐 전극봉이 용접 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용접 결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크 스타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주파 스타트입니다. 이 방법은 모재의 근접만 해도 고주파를 이용해서 아크가 발생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텅스텐 전극봉과 모재가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텅스텐 전극봉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재 티그 용접 시 아크 스타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신기지나 항공기 장비, 핸드폰과 같은 전파에 민감한 장비 옆에서 고주파 스타트를 하게 되면 장비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로 리프트 아크 스타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핫 스타트입니다. 이 방법은 SMAW 용접봉에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용접봉을 모재에 가까이 가져가면 아크는 발생되지 않고 용접봉이 마치 자석처럼 모재에 들러붙어서 떼어내기가 어려웠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모두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아크를 손쉽게 잘 발생시키기 위해 용접봉이 모재에 닿는 순간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를 짧은 시간 동안 흘려주어서 아크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핫스타트를 아크 부스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